내 이름은 틀어박지. 나한테 걸리면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지. 난 안뜨림자. 내 저주에 걸리면 성격이 아주 어두워진다고. 난 무리담. 난 뭐든지 거절하는 요괴 무리담. 무섭지. 히히히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크롱. 오늘은 할아버지네 산속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놀러가도 되나요? 크롱. 그럼 당연히 되지.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요괴 녀석들이 불쑥불쑥 나온다고 하니까 요괴를 만나면 절대 대답하지 말고 도망가야 한단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도망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자신 있거든요 크롱. 그럼 놀다 오겠습니다 크롱. 드디어 저 터널만 지나면 산속 놀이터다 크롱. 빨리 가서 미끄럼틀 놀이해야지. 저기 웬 꼬마 녀석이 보이는데. 히히히. 이런 산속에 혼자 놀러 오다니. 우리 요괴 사명제가 있다는 걸 못 들은 모양이군. 히히히히. 심심한데 잘 됐군. 저 녀석은 내가 놀래켜주러 가야겠어. 무리 무리 무리. 나 무리담의 손바닥 저주에 걸리게 되면 뭐든지 거절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지. 이이이이. 잠깐 쏙. 여기 나 무리담의 허락 없이는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길이다. 지나가고 싶으면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라. 으앗! 벽이 살아서 말을 한다 크롱. 뭐 아무튼 좋다 크롱. 그럼 문제를 내봐라 크롱. 으흐, 자신 있나 보군. 좋아, 문제다. 나는 어저께 똥을 몇 번이나 쌌을까? 정답!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똥을 싼 것 같습니다, 크롱. 이 녀석, 틀렸다. 난 요괴라서 똥을 싸지 않는다. 틀렸으니까 너에게 무리담의 저주를 걸어야겠구나. 넌 이제부터 뭐든지 거절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으하하하하하하. 크롱이가 산속 놀이터에 다녀온 다음부터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오늘부터 난 모든 것을 거절하겠다 크롱. 밥 먹는 것도 거절, 똥 싸는 것도 거절, 전부 거절이다 크롱. 저건 아무래도 거절 요괴한테 당한 게 틀림없어. 크롱이를 저렇게 만들다니. 내가 혼내주러 가야겠어. 크롱이가 놀러 갔다 온 곳이 바로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긴 아무것도 없네.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앗! 저기 또 웬 녀석이 이쪽으로 오는데. 히히히. 저 녀석은 내가 놀래켜줘야겠군. 이 녀석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산속을 샅샅이 뒤져도 보이지가 않네. 크롱이를 괴롭힌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혼내주겠다. 히히히. 곰돌이 녀석, 요괴들이 사는 곳에 겁도 없이 오다니. 으아, 바로 너구나. 우리 크롱이를 괴롭힌 녀석이. 너 때문에 크롱이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빨리 크롱이를 원래대로 돌려놔줘. 히히히. 좋다. 대신 내가 내 문제를 맞추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럼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무엇일까? 흐흐흐. 닭 문제라니. 나한테는 정말 쉬운 문제군. 정답. 그건 바로 시키자마자 바로 오는 양념치킨. 이 녀석 갑자기 사라졌네. 어디로 간 거지? 틀렸다. 정답은 후다닥이다. 후다닥. 넌 이제 나 안뜨림자의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아주 침울하고 어두운 성격으로 변할 것이다. 친구들이 전부 요괴한테 당해버리다니. 포비 대신 혼내주러 간 패티마저 요괴한테 당할 줄이야. 안 되겠어. 나 뽀로로가 나쁜 요괴들을 직접 혼내주러 가야겠어. 기다려라 요괴들. 이 녀석들이군.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가 있네. 뭐냐 꼬마 녀석, 보아하니 길을 잃은 것 같군. 막상 보니까 저 요괴들 너무 무서워. 아무래도 나 트라박지가 집안에 콕 트라박히는 저주를 걸어줘야겠군. 무서워서 안 되겠어. 이럴 땐 도망가야지. 도망. 아, 저 녀석이 도망간다. 도망 못 가게 잡아라. 거기 서라. 저 녀석 달리기가 엄청 빠르구만. 이, 놓쳐버렸어. 나는 숲속의 사냥꾼 포초. 오늘도 평화로운 숲속 마을을 내가 지켜주겠소. 으아, 뽀로로 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요괴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어?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어. 으아,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숲속에서 요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달리기가 좀 빨라서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서도요. 뭐라고? 이 요괴 녀석들, 이 평화로운 숲속 마을을 어지럽히다니. 나 포처가 혼내줘야겠군. 그럼 나랑 같이 요괴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자고. 요괴 녀석들 기다려라. 나 포처가 나가신다. 어? 저기에요, 저기. 저기 있는 저 요괴들이에요. 이 나쁜 녀석들, 세 명이서 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다니. 기다려라, 이놈들. 앗, 저 녀석은 아까 도망친 그 꼬마잖아. 다시 가서 잡아와야겠군. 너희들 이제 혼날 준비하고 있으라고. 여기 있는 포처가 너희들을 혼내줄 거라고. 이 요괴 녀석들,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돌아가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웃기지 마라. 너희 둘 다 잡아서 괴롭혀줄 거다. 받아라. 무엇이든 베는 칼. 흥,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포처 변신. 받아라 날카를. 이 녀석 나의 칼을 다 피하다니. 포처 박치기. 이제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았겠지? 잠깐, 이번엔 내가 널 상대해주겠다. 나의 손바닥 공격은 번개보다 빨라서 절대 피할 수 없지. 받아라 번개 손바닥. 저 녀석 나의 번개 손바닥을 피하다니. 이 녀석들 안 되겠군. 한꺼번에 혼내줘야겠어. 포처 미사일 장착. 우와, 포처 차 안에서 미사일이 튀어나왔어. 이건 바로 초강력 포처 미사일이야. 한 방 맞으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아가 버리지. 그럼 받아라 포처 미사일. 으악! 무리담이 미사일을 맞고 사라져버렸어. 너희들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미사일 발사! 우와! 요괴들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 포처 최고예요, 최고! 이 정도는 기본이지. 숲속의 평화를 해치는 나쁜 녀석들은 언제든지 나 포처가 혼내줄 거라고. 부릉부릉.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이 빙하 탐험선만 있으면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언덕길도 내리막길도 슝슝. 그나저나 빨리 타요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군.
우와, 정말 눈이 많이 쌓였어. 하지만 이 빙하 탐험선으로 전부 뚫어버리겠다. 오, 한참을 눈 속에서 달려왔는데 타이어들은 보이지 않는군. 근데 이런 눈 속에 계속 파묻혀 있다가는 얼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야.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되겠어. 오! 잠깐! 저기 타이어들이 눈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발견했다! 이봐 친구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나 옥터넛 바나클 대장이 너희들을 구조해주러 왔으니까 말이지! 이제 모두 이 빙하 탐험선을 타고 이곳을 탈출하자고! 자, 그럼 이제 한 대씩 이 트렁크 위에 올라타세요! 오케이! 이로써 타이어 구출 작전 끝!